안녕하세요. 게임킴버스 고은일입니다. 오늘은 지망생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취업을 하셨고 한번 기획자를 트라이 하다가 실패하신 분, 근데 다시 재도전해서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 친구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캔버스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성장 중인 회사에서 열심히 신규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는 게임 기획자 중 한 명입니다. 오늘 주제가 기획자를 완전 포기했다가 다시 준비한 사람의 인터뷰잖아요. 제가 처음 불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나요? 사실 제가 노력해서 지금 현재 게임 기획자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본일님에게 어떤 그런 것을 인정을 받아서 제가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엄청 뿌듯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이랑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 그런 게 순간적으로 확 스쳐 지나가면서 이게 뭔가 정리를 머릿속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좀 많이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포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반에서 3명 안에 포함되는 에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이스가 기획자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 멘붕에 많이 빠졌어요. 그거는 A님의 문제가 아니라 학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포기한 이유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긴 합니다. 제가 하나의 게임을 엄청나게 오래 즐긴 유저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하려고 그 적용 문서만 썼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잘 안 돼서 완전히 제 꿈이 무너졌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게임 기획자를 그때는 과감히 포기를 했었죠.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쪽 문서만 쓰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지원하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도 보면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신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던파나 로스타크나 메이플 이 세 개의 문서를 완전 몰빵해서 트라이를 많이들 하시죠. 어쨌든 그걸로 최종까지 갔었잖아요. 맞죠. 최종까지 갔던 썰을 한번 또 얘기해 주실까요? 맨 처음에는 제가 엄청 다른 분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서 서류는 그래도 붙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붙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쨌든 서류가 붙고 과제도 이렇게 잘해서 붙었고 이제 면접에서 저는 최종 탈락을 하게 됐는데 특히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면접을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저에게 진짜 평가했을 때 한 2점 정도 줄 정도로 면접을 엄청 못 봐서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엄청 잘 하시는데 그때 왜 2점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셨나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이 게임 한 회사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이 회사가 아니면 절대 안 돼. 이 게임 아니면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더 부담감이 커져서 나 이 질문에서도 더 잘해야지. 나 여기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해야지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질문의 의도는 뭐지? 하면서 저 스스로 갉아먹었던 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엉청 지문 같은 건 먹고 갔나요? 아 그때는 아무것도 안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간이 하는 말로 뭐 술 같은 거 이렇게 좀 먹고 가면 괜찮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서 하려다가 아 그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네 결국엔 그냥 맨정신으로 갔었습니다. 면접관한테 술 냄새 나면 아 그쵸 네. 평소에는 면접에 되게 약한 스타일이신가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리 있게 논리적이게 말을 잘 하는데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안 하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긴장을 하면 제 퍼포먼스 한 20% 정도밖에 못 보여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3N에 도전했을 때 준비가 다 끝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나요? 난 확실히 통과할 거다 있었나요? 아니면 부딪혀보자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 그 서류 제출하기 전에요? 네. 그때 정확하게 5대5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어. 그러니까 부딪혀보자
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으면 부딪혀보자라는 생각도 저는 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게 네, 한 5대5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심정을 소개해 주세요. 아, 그때 정말, 그때 제가 러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메일이 왔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청천벽력. 완전 무너져 내렸죠. 불합격 소식을 받고 나서 러닝 하던 거 바로 그만두고 그냥 그 자리에 저는 앉았어요.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멍하니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별 생각은 안 들고 아 그냥 나 떨어졌구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즌3 유튜브 안에서도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이긴 한데 공채는 이 텀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떨어졌을 네. 때 후폭풍도 너무 강하단 말이죠. 그때 다시 일어서게 된 멘탈 관리 방법은 어땠었나요? 멘탈 관리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정말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에는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왜냐면 그 시간을 본인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정말 힘드시다면 일단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뭐 이제 여러 개 해보시면서 또 이제 다른 방면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또 그 마음이 안 들어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노력했던 동기들 중에 그 팀에 들어간 사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지수 중에 한 친구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타격을 더 많이 받진 않았나요? 아, 사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게 안 들었다고 하면 솔직히 정말 거짓말이고 들긴 했습니다. 이제 본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간에게도 레벨이 있다. 그게 이제 거기서 딱 접목이 되는구나를 네 거기서 좀 느꼈어요. 전 근데 레벨이 그분보다 낮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충분히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긴 했었지만 네 그래도 어떠한 그런 장벽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일단 면접을 제가 너무 못 봐서 네 그건 아직도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질문이에요. 나보다 덜 노력한 것 같은데 바로 합격한 동기들과 비교되고 억울한 마음은 없었는지?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운도 결국엔 실력이고 그 운이라는 게 그 면접관 분들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핏이 맞았기 때문에 붙은 거라서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늦게 취업한 이유는 그분들과 핏이 맞지 않아서 뒤늦게 취업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포기했던 기간 동안에 네.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일단은 게임 기획자를 포기한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과로 이제 다시 취업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아 나는 그래도 이제 3N이라는 곳에서 최종까지 갔던 사람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과에서 진심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러면 이 3N보다 더 좋은 회사를 이 과로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전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엄청 좋아했던 그 게임에만 매몰되지 말고 여러 게임을 그때 해보자 라는 걸 그때 저는 느끼고 네.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수업 때 얘기를 안 들으시죠. 네, 네. 그래도 그 본인이 근데 그걸 되게 맞아요. 깨는 게 네네네. 또 재미난 질문입니다. 마지막 취업할 때 문서 개수와 구성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구성은 일단 그때 제가 한참 방황할 때이기도 하고 그제서야 이제 게임 여러 개 해보면서 아 이제 뭐 역기획서도 써보고 다른 이제 창작도 써보자 하던 와중에 그 공고를 보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준비된 게 한 게임에 완전히 몰빵한 그 문서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서들로만 일단 넣었고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속가돼서 정말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 콘텐츠 3개 시스템 3개 해서 이렇게 6개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6개의 문서? 네. 우리 학원 다녔을 때는 엄청 문서가 많았었잖아요. 그쵸 그쵸. 몇 개였지?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하기 전에 13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13개입니다. 근데 막상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6개월 됐을 때 문서가 4개? 5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정말 고퀄리티 문서를 많이 생산해주는 게 또 내공에 많이 남죠. 아 맞습니다. 네. 그럼 재도전하면서 기존과 차별성 있게 준비했던 거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었지만 여러 가지 게임 경험이 이제 제 스스로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LG 제품을 삼성에다가 냈는데 그쵸, 삼성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리온 제품을 가지고 농심에 제출했는데 농심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그 비결이 뭐라고 게임 플레이 경험 정말 그게 다일까요? 그거 플러스 어느 정도 이제 같은 장르였기 때문에 그게 조금 성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자기 자랑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제가 기획서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과제에서도 다른 게임에 맞춰서 잘 녹아내서 그거 이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과제 수행을 엄청 잘 하신 거군요.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포폴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면접관을 제가 엄청 리스펙하는 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내가 만들고 있는 게임은 A 게임인데 B 게임 기획서만 왕창 가지고 오면 보통 색안경을 끼기 마련인데 A 회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포폴을 제대로 가졌다는 거는 면접관도 굉장히 이제 채용에 대한 의지가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있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화 중 하나인데 이거는 특정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원래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과제까지는 통과가 됐고 면접에서 사실 탈락하는 인원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TO가 없었는데 저를 너무 뽑고 싶어서 TO를 강제로 하나 늘려서 저를 추가 합격 시켜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그쵸. 실제로 TO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채용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TO를 만들어내서라도 채용을 진행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따로 참여한 스터디나 면접 훈련이 있었을까요? 스터디나 면접 한 거는 없었습니다. 스터디 딱 한 번 학원에서 무료로 해주시는 거 그거 한 번 했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네. 네. 근데 무료로 저희 스터디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는데 왜 한 분만 참여하시고 그만두셨나요? 그때 이제 제가 N사 지원하고 최종 발표가 있기 전날이고 그 이후로 발표가 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네, 네. 안 나오게 됐죠. 과거 얘기를 다시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때 하나의 회사, 하나의 프로젝트만 지원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때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네, 왜인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흔히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그게 넘쳤나? 네, 아무튼 걱정은 안 됐어요. 나는 왠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학원 입장에서는 근데 취업 이유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장르의 폭을 좀 넓히고 그런 것들을 권장하기 마련인데 그런 쪽으로 끝까지 트라이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장르나 회사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친구들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 같나요? 여기서 이제 운이나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서류, 그 다음에 과제까지는 통과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기획서적인 면모는 충분히 통과가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면접관들과 핏이 얼마나 잘 맞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실력이 충분하다면 운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회사에 취업하게 된 계기를 운과 실력으로 비율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자면 5대5인가요? 6대4인가요?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5대5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 5, 실력 5. 운도 결국엔 실력이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면접을 이만큼 준비했고 이 장르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 있으면 그게 결국엔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바로 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의 꿈을 꾸시면서 그때 포기를 했을 때 이제 게임이 싫어지진 않았나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싫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제가 좋아했던 정말 오래 즐겼던 그 게임을 더 싫어했죠.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정말 오래 즐겨왔지만
이렇게 길게 접은 적도 거의 없었을 만큼 그때는 게임을 정말 안 좋아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접었나요? 아, 지금은 다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게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탈락도 하고 합격도 하셨는데 내가 합격됐다라는 시그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시그널은 사실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느낌이 그전보다는 다르긴 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고 제가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모두 해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면접 보고 와서 이거 뭐 느낌이 평상시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탈락됐을 때 시그널은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저 스스로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 면접 때문에 무조건 안 되겠다. 왜냐면 면접을 사실 그때 제가 그 게임을 스스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긴장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면접 질문은 어떤 거였나요? 그 게임에 대한 좀 깊숙한 질문이 가장 어려웠고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건데 제대로 얘기를 못한 게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해당 게임과 다른 게임에 관해서 이제 비교를 하시고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선뜻 제대로 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유저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기획자로서의 시각을 파고드는 질문이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A라는 게임과 B라는 게임을 비교했는데 A는 열심히 했는데 B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진 않았나요? 네,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B라는 게임을 몇 년 전에 열심히 해서 사실 지금의 트렌드를 알지 못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잠시 포기했던 시간과 아니면 스터디하고 학원 다니는 시간 다 포함해서 이제 기간을 설명을 해주시자면 그 게임 캔버스에서 공부한 거 6개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방황하는 시기까지 6개월 네. 그래서 총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게임 기획을 배우거나 그런 활동들은 전혀 없었어요? 네, 아예 없었습니다. 네. 학원에서 막상 배울 때는 몰랐던 거 들어가니까 이런 공부도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게임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거나 발표를 조금 더 여러 가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회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저도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맨 처음에 회의 들어갈 때 이제 아트분들 오시고 프로그래머분들 오시면 진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면접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조금 더 잘 돼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취업 준비 방법에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일단은 그 회사 다시 지원하실 건가요? 아, 이거는 확고한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도전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지만 이제 기획서의 종류는 달라지겠죠. 그렇게 한 가지로, 한 회사로, 한 프로젝트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게임을 즐겨보면서 이 게임도 역기획해보고 이 게임에 창작 문서도 써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문서를 작성해 볼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 아쉬웠던 점이 또 있을까요? 준비 과정에서 면접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런 게 가장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사실 신입이라고 하면 어차피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뒷받침되는 게 자신감이 받쳐줘야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가 이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 이제 만족하시나요? 만족도가 10이라고 한다면 물론 제가 다른 직업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2는 왜 빠졌을까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프로그래머 분들도 재밌어 보이고 아트 분들도 재밌어 보이고 그거 각각 1점씩 빼서 그냥 8점? 그거 말고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퇴근하면 요즘은 주로 뭘 하시나요? 이게 퇴근하면 집에 좀 늦게 도착하기도 하고 해서
틈틈이 이제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뭐 주말에 조금씩 하거나 아니면 퇴근하고는 이제 주로 운동하는 편입니다, 요즘. 또 체력이 있어야 네.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곳은 뭐 업무 문화나 환경, 복지 같은 거는 만족스럽고 괜찮나요? 네. 굉장히 저는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뭐 복지 카드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월급 외에 내가 사고 싶은 거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전문 안마사분들이 계셔서 뭐한 달에 몇번 그렇게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낵바도 무료라 그런 거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뭐 사내 카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게임 회사 자체가 업무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도 좋고. 팀에서 가장 본인을 예뻐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뭐 아이디어가 많다, 열정적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팀에서 사랑받고 계시는지. 일단은 일적으로는 신입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은 그래 하시는 것 같고 이건 그냥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엄청 능글맞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각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임 기획자 분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이제 기획자는 특히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일을 잘하면 더 좋은 기획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능글능글 맞아서 자주 다가가는 성격이신지, 아니면 각 잡고 예의를 엄청나게 차려서 사랑을 받는 건지. 저는 후자 쪽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자 쪽으로 살짝살짝씩 이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좋은 영향을 이제 다른 분들께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획자로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자면. 엄청 길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가장 가깝게는 지금 현재 신규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런칭을 해서 매출 순위 10위 안에 드는 게임으로 만들어서 더 좋은 기획자가 되는 게 목표고요. 최종 목표로는 사실 뭐 제가 계속 꿈꿔왔던 그 회사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렇다 그러면 이제 PD가 돼서 매출 순위 1위를 달성하는 그런 엄청난 게임을 만드는 게제 최종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매출 순위 1위가 되는 PD. 굉장히 큰 꿈이긴 한데, 지망생들이 봤을 때, 약간 좀 때가 탔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A님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랑 지금 꿈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또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직관적으로는 예전에는 그냥 그 하나의 그 게임에 들어가서 그냥 기획만 하면 되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더 크게 바라보고 다방면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최고의 게임으로,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임 만드는 표로 변하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지금 저처럼 포기했다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꾸준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를 저를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회사에 몰빵을 했다가 다시 포기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잘 하고 있는 친구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꿈과 희망을 갖고 좌절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좋은 선례로 남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봉채 시즌인데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잘 다니고 있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네.